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에서 MLCC 개발을 맡고 있는 송수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오늘 소개해드릴 MLCC가 들어있는데요.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삼성전기가 개발한 MLCC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의 약자로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입니다. 스마트폰, AI 서버, 전기자동차와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부품인데요. 그래서 MLCC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인 MLCC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MLCC가 없다면 제품 기능이 떨어지고 오작동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MLCC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건데요. MLCC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하를 축적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플을 켜는 등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빠르게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배터리가 전기를 모아두는 큰 댐이라면 MLCC는 작은 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는 신호, 즉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류 없이 기기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쓰는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는 MLCC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MLCC 크기는 쌀 한 톨, 약 6mm에 15분의 1에 해당하는 가로 0.4mm, 세로 0.2mm의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또 가로 5.7mm, 세로 5.0mm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MLCC를 누구나 1000개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MLCC가 약 1000개입니다. 또 전기자동차에는 무려 3만 개까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MLCC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LCC는 겹겹이 쌓인 크레이프 케이크나 밀폐유처럼 유전체와 전극을 교대로 층층이 쌓아서 올려 만듭니다. MLCC가 아까 전기를 저장하는 작은 댐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층층이 쌓는 이유가 이 유전체와 내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층을 얇게 만들면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전하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쌓고 작게 만드는 제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체의 한 층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게 MLCC 기술력의 척도인데 MLCC 유전체의 한 층의 두께는 A4 용지 두께의 약 100분의 1인 1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진짜 얇죠? 삼성전기는 MLCC 유전체 한 층을 1 마이크로미터보다도 더 얇게 만들 수 있답니다. 고용량 MLCC의 경우에는 약 600층까지도 쌓는데요. 그런데도 쌀 한 톨보다 더 작다니 정말 작지만 대단한 부품입니다. 요즘은 제품이 점점 슬림화되고 또 기능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MLCC 부품도 크기는 작게, 용량은 크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자 경쟁력입니다. MLCC의 용량은 네 가지에 따라 커지는데요. 첫째, 유전체 자체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유전율이 높거나 둘째, 전극의 면적이 넓을수록 셋째, 유전체 두께가 얇고 넷째, 층을 많이 쌓을수록 용량이 증가합니다. 유전체인 세라믹에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인 유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첨가물을 얼마나 넣을지 각 제조업체의 노하우가 정말 중요한데요. 삼성전기는 핵심 기술인 원재료를 직접 개발하고 또 자동 생산 라인을 내재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기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세계 최고 성능의 초소형, 초고용량 MLCC를 개발해서 더 작고 슬림한 IT 디바이스를 구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밀입자 파우더와 초정밀 인쇄 기술을 적용해서 저장 용량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 점점 커지는 전장용 MLCC 시장에서는 고용량 제품, 고온, 고압 등을 보증하는 전장용 제품 라인업을 확충하며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MLCC가 활용될 시장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삼성전기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삼성전기만의 차별화된 독보적인 MLCC 라인업을 구축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MLCC,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웃음) 주고 싶습니다.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웃음) 네, 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영상이나 아니면 채용을 할 때 있었던 그런 꿀팁들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이 볼 테니까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